그렇습니다. 보살이의 십종방편으로 이와 같은 열 가지 방편 지혜로서 수승행을 일으켜서 수승한 행을 일으켜서 종제 육지로 육지로부터 칠지에 제 칠지에 들어가나니 들어가고 나서는 이 행이 상현재전이 앞에 딱 나타나 있어 이러한 중도적 행 치우치지 말고 뭐 한 가지 일변도 특히 이제 공과 무상과 무언 여기에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는 거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탐진치를 없애 물론 탐진치 없애는 게 우선이지 그렇지만 탐진치 삼도를 또 일으켜야 할 때는 중생을 위해서 능히 일으키는 그런 그 아주 강력하고 용기 있고 활발빨한 그런 그 보살행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칠지에 들어가는 행이다. 앞에 나타나 있는 것이 명의 주제칠 원행지냐 원행지에 머무는 것이다 라고 비로소 이쯤 돼야 이제 원행지에 머문 사람이라고 이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수행과 대치라 보살행을 이제 그 앞에 나온 보살행을 이제 제대로 이제 표현했고 그것을 좀 더 확장하는 것입니다. 확장 보살행의 확장이라고 내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불자가 보살 마하살이 이제 칠지에 머문 뒤에 무량 중생계에 들어가고 이러한 그 지혜와 행동을 이러한 지혜와 행동을 바탕으로 해서 할례 없는 중생계에 들어가야 돼. 이것을 장착을 하고 이 열 가지 무기를 장착을 하고 이게 이제 뭐 기관총이 됐든 미사일이 됐든 열 가지 무기라 전차가 됐든 이러한 것을 장착을 하고 할례 없는 중생계에 들어가고 할례 없는 모든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는 업에 들어가고 이 열 가지 무기를 탁 장착을 하고 모든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는 업에 들어가고 또 무량 세계망에 들어가고 할례 없는 세계에 이 열 가지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고 또 무량 재물 청정국토에 들어가고 무량 종종 차별법에 들어가고 이 열 가지 무기를 탁 가지고는 그냥 그걸 한번 상상해봐요. 어마어마한 무기, 열 가지 무기 그걸 가지고서 이러한 데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 들어가서 전부 초토화를 시키는 거야. 무량 재불 현각지 환하게 깨달은 지혜에 들어가고 현각지 여긴 이럴 때 현자는 번듯이라고 옛날에 새겼어요. 환하게 분명하게 깨달은 지혜에 들어가면 또 무량 급수에 들어가고 어느 시간 어느 때 뭐 시간이 다르고 때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다고 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간까지도 다 들어가고 무량 재불 가교 삼세지 삼세를 환히 깨달아 아는 지혜에 들어가며 무량 중생 차별 신혜에 들어가고 중생의 차별 신혜도 참 여러 가지죠.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가 불교를 믿고 부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각양각색이고 또 불교를 안다고 하지만 또 그것도 역시 각양각색이라 차별 신혜 이 열 가지 기준을 가지고 열 가지 무기의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별된 신혜라 하더라도 또 그다음에 무량 재불 시현 종종 명색 신혜 들어가고 할례 없는 모든 부처님이 종종 명색을 명색 신을 나타내 보이는데 들어가고 어떤 경우도 이 열 가지 조건을 가지고 열 가지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해결 안 되는 게 없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 무량 중생 용락 재건 차별 할례 없는 중생이 용락이 다 다르죠. 하고자 하는 거 좋아하는 게 각양각색입니다. 또 시간마다 또 달라요. 그럼 재건 차별에 들어가고 또 무량 재불 어느 음성에 들어가고. 들어가서 영 중생 환희하며 중생으로 하여금 환희케 하며 이 무량 중생 종종 신행에 들어가고 무량 중생의 가지가지 신행 그 중생들 따라서 마음이 흘러가는 게 별별 모습으로 흘러가거든요.
참 중생 생각 여러 가지라. 뭐 나 한 사람만을 관해도 오늘은 이거 좋아했다가 내일은 또 저거 좋아하고 그것도 뭐 오늘 내일 정도가 아니야. 시간 시간 달라. 또 분마다 달라. 초마다 달라. 그렇게 변화하는 그런 그 마음의 작용 거기에 다 들어가. 그 다음에 무량 재불 여지 광대지 모든 부처님이 여지하고 있는 광대한 지혜에 들어가. 또 무량 성문성 신의 성문들 부처님 당시 그 제자들 그들이 아는 어떤 믿고 이해하는 데까지 들어가고 무량 재불의 설 도지 지도를 설해서 지혜의 도를 설해서 하여금 믿고 이해하는 데 들어가며 또 무량 벽지불 소성취 벽지불이 성취한 바에 들어가고 성문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벽지불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무량 재불의 설 심심지혜문 하의 없는 부처님의 심심지혜문을 설해서 거기에 들어가게 하는데 들어가며 또 이 무량재보살 방편행에 들어가고 또 이 무량재불 설 소설 대승 집성사 이 중요한 말입니다. 하염없는 모든 깨달은 분들이 성바 대승을 집성한 대승을 전부 다 모아놨어. 대승의 가르침을 전부 모아놓은 일에 들어간다. 요걸 이제 내 짐작을 뭐 100% 맞다고 그 믿기는 그렇지만은 또 안 믿을 수도 없는 그런 그 나는 내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승불교가 우주풍처럼 막 일어났습니다. 이게 진짜 부처님의 본래의 뜻이다 하고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500년, 600년경에 그냥 여기도 저기도 그냥 곳곳에서 도인들이 나오고 깨달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진짜 훌륭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해가지고 너도 나도 대승경전을 막 그냥 저술해 내는 거야. 대승경전이 곳곳에 대승경전 저술해 내는 걸 누가 저술했다면 그거 얼른 보고 다른 사람 저술했다면 그것도 얼른 보고 그러고는 또 자기는 또 자기 나름의 또 다른 대승경전을 저수내고 설 대성 집성사 여기에 다 들어가 다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대성 경전 다 봐야 돼요. 대성 경전 들어가서 영 보살 득입이니라 보살로 하여금 득입하게 한다. 어디 들어가게 한다. 그 한 구절에는 상당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절입니다. 소설 대성, 집성한 그런 일, 소설 대성 집성사에 들어간다. 모아서 이루는 전체가 이제 대성 경전이 다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대성 경전은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고 남쪽으로는 그대로 소성 경전만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성 경전은 이쪽으로 이제 그 티벳 공원을 넘어가지고 이제 티벳으로 중국으로 한국으로 이쪽으로 일본까지 이렇게 이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스리랑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또 여기 이제 베트남 일부하고 그 옆에 나라 두 나라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데까지 이제 소승경전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그대로 소승경전만 의지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제 교통이 이제 발달해 놓으니까 모두 그쪽에 가가지고 아이고 뭐 한국에 살아봐야 별로 재미도 없고 새로운 데 가서 살자 해가지고 미얀마에 몇백 명이 가서 산다네. 요즘 미얀마 선방에 한국 스님이 몇백 명이 산대. 또 거기서 살다가 한 철씩 두 철씩 1년씩 2년씩 살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선방에 와서 거기서 배운 그런 그 윗바사나를 하고 있는 스님들이 40-50%가 돼. 또 여기서 배워가지고 하는 사람이 또 한 20-30% 돼. 그래서 가나선 전통 가나선을 하는 사람이 한 30-40%
될까 말까 하고, 30-40%도 거의 안 되는 것 같아. 그 외에는 전부 윗바사나, 하는 거야. 그렇게 됐어. 지금 선빵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 동영상 본문에서도 내가 그걸 들었어. 그 선빵 스님들에게 내가 물어봐도 그렇게 해. 그렇다고 그래. 그게 뭐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현재 상황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 것도 우리가 이제 알기는 알고 있어야 돼. 자, 보살이 자학신념어도 이러한 생각을 하되 여시 무량결의 경계는 내지 백천억 나유타급에도 불능 득지며 다 능히 알 수가 없으며 아실 응이 내가 다 응낭 무공룡 무분별심으로서 여기는 이제 무공룡 무분별심이라는 게 나와요. 그전에는 유공룡이야. 뭘 해도 공룡, 작용 이런 것이 있다. 그게 유공룡이고 해도 한이 없이 하는 거 그게 무공룡이고 무분별심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서 이건 이제 쉽게 이해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짐작은 가지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머니가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열심히 그 잘 만들어서 그 배불리 먹게 하고 그 생활하는데 불평이 없도록 하는데 거기에 무슨 다른 분별심이 있을 것이며 내가 했다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공을 자랑하고 그 어떤 그 품값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있겠습니까? 그러한 상태가 무공룡 무분별심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의뢰 하는 걸로 의뢰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또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내 가족에게 하는 것은 뭐 크게 복이 있다고 할 것 같고 내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건 큰 복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주상 무주상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어찌 무주상이 우리 중생들 마음에 어찌 무주상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돼요. 그냥 상을 내도 보시를 하는 게 좋아. 상 내고 보시해도 보시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상으로 하려고 그리 갈등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무주상은 안 되는 일이라 무주상. 되면 더욱 좋고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무주상이 자연스럽게 돼. 무공룡이 돼. 무공룡, 무분별이 된다고요. 쉽게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아이고 무주상으로 해야지 무공룡으로 해야지 하는 그런 갈등은 그런 힘을 쓸 필요는 없어. 그렇게 마음 쓰면 그저 덕지덕지 더 붙어. 그냥 공룡이 더 붙고 분별이 더 붙고 상이 더 붙어. 덕지덕지 상이 더 붙어가지고 안 되니까 아예 그런 거야. 아유 나는 뭐 중생이니까 상내고 할란다 하고 그냥 하는 거야. 상내고 할란다 하고 굳이 또 상내고 할란다 하고 할 것도 없지 사실은. 상 안 내고 할란다 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무공룡 무분별심 무주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취 원만이라 성취하여 원만케 하나니라. 원만케 한다 하나니라. 불자의 이 보살이 지혜, 깊은 지혜로서 이것이 관찰하되 이와 같이 관찰하되 사항근 수습 방편에 하고 항상 부지런히 방편 지혜를 수습하고 수승도를 일으켜서 저 앞에도 수승도 있었죠. 수승도.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승도입니다. 아주 수승한 도, 수승한 도. 수승한 도 속에는 무공룡, 무분별, 무주상이 다 포함됩니다. 그 서로가 편하죠. 누가, 어떤 신도가 저러다 휴지를 꽤 했어. 야, 이 주지 입장에서 그 신도 의식 안 할 수도 없고, 대접 안 할 수도 없고, 또 어떤 신도는 또 생색을 또 너무 내서, 그 생색 내는 게 또 보여. 아유, 거북해. 그 갖다 주는 것도 그렇다고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도 또 있죠. 생생 워낙 생생내서 하니까 생생 안 내는 사람 같으면 아주 편안한 거야. 주지가 뭐 얼마를 100만을 받든지 1000만을 받든지 1억을 받아도 마음이 편안한 거야. 서로 편안하게 주고 편안하게 받으면 그건 뭐 그게 수승도야.
그런 관계가 되면 그게 수승한 도라. 안주 부동하여 수승한 도를 일으켜서 안주 부동하여 안주해서 동하지 아니해서 무유 일념도 시식 폐사하여 한 생각도 버리지 아니해 쉬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해서 그 다음에 행주 자화로 내지 꿈속에서라도 일찍이 잠깐도 개장 상응 개장으로 더불어 잠깐도 상응하지 않는다. 개장은 뭐 번뇌를 개장이라 하는데 하필 번뇌를 표현하는 글자가 너무나 많고 많은데 이 덮을 개자를 써놨어. 또 장애할 장자를 써놨어. 이게 다 번뇌를 표현하는 글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덮는다 장애한다 이걸 이제 우리가 무슨 그 보시하는 일로 생각을 하면은 아주 쉽게 예, 그 드러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행주자와 꿈속에까지도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아야 돼. 예? 아, 내가 무엇을 했는데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이제 드러나지 않아야 돼. 예? 그렇습니다. 상불사의 여시 상념이니라 항상 이와 같은 상념을 버리지 아니함이니라. 꿈속에까지도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아야 돼. 예? 수승도, 수승한 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십바라밀이 예, 나왔습니다. 이 보살이 염념 중에 항상 능히 십바라밀을 구족하나니 하이고 염념에 다 대비 유수하며 큰 비, 불상이 여기는 것으로서 우두머리를 삼아서 불법을 수행해서 불지를 향하는 연고니 예, 소유 성근으로 자기가 어느 정도 성근이 있다 하면 그 성근으로서 위구 불제야. 불지를 구하기 위해서. 불지를 구해서 시의 중생이, 중생에게 그것을 준다, 이 말입니다. 불지를 구해서 중생에게 주는 것이. 이것이 단나 바람이에요. 이게 보시 바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불지, 불지, 부처님의 지혜 너무 그렇게 욕심내지 말고, 인과 이치가 불지다. 이것만 압시다, 우리가.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그게, 실천할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인과 있지 않은 게, 이게 부처의 지혜다. 뭐, 부처님 깨달은 뭐라고? 연기법을 깨달았다. 우리가 흔히 쉬운 말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불지는 인과다. 그것을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단바라밀이다. 물론 뭐, 온갖 생활 도구, 무슨 뭐, 치약, 칫솔 할 것 없이 일체, 그것을 다, 보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만은, 부처님은 그런 일을 안 하셨으니까, 오로지 연기의 이치, 인과의 이치를 가르쳐서 바르게 살도록, 덕덕에 살도록, 그리고 내가 해서, 안 좋은 것은 남도 안 좋다는 사실을 알고, 남에게 좋은 일은 나에게도 좋고, 남이 안 좋은 것은 나에게도 안 좋고, 그건 뭐, 사실 너무나도 쉬운 공식이라, 나에게 안 좋은 것은 남에게 또 안 좋은 줄 알아야 돼. 그래 남에게 베풀면 안 되지 그거. 안 좋은 일을. 그런 이치입니다. 또 능열 일체 제 번뇌열이 능히 일체 모든 번뇌의 열기를 소멸하는 것이 이것이 시가 바람일 지게 바람일이다. 그 다음에 자비 위수하여 자비로서 우두머리를 삼아가지고서 중생을 손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시지게 인욕 참는다 이겁니다. 인욕 바람이다. 잔재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대인관계에 있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가 좀 피해를 봤다 손치더라도 내가 피해를 봤다고 꼭 이제 무의식적으로 주먹이 날아간다. 내가 맞으면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생각할 겨를도 없어. 그냥 내가 피해를 봤다 하면 무조건 뭐 상대를 향해서 피해를 보이고 그 반격하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중생들은. 근데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야. 손해를 보이지 않는 거, 훼손하지 않는 거, 중생들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인욕 바람이다. 그다음에 구승선법 보되 스승하고 선한 법을 구하되 무유염조.
환경 좋다 좋다 맨날 좋아도 또 가서 배운다 또 가서 공부하고 다 아는 것이지만은 내가 싫어하지 아니하고 또 오늘은 뭐 새로운 연구를 해왔는가 새로운 말씀이 또 있는가 등등 그래가지고 연족함이 없는 것을 이것이 뭐라고 정진바람이다 비디아바람이다 일체의 지도가 상현 제전하여 일체 지도가 늘 앞에 나타나서 미상 산란이 산란하지 않는가 지혜가 앞에 딱 나타나 그래가지고 항상 산란하지 아니해 마음이 산란하지 아니해 이것이 선나바람이에요 이게 참선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참선하는데 이 육바람을 내지 십바람을 가운데 하나요 이게 선바람이야 선은 그 선 일변도로 그렇게 치우쳐버리면 안 된다니까 원망한 불교가 못된 거예요. 치우친 불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능이 제법 무생무멸이 능이 제 모든 법의 무생무멸 불생불멸의 이치를 인 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아는가 아는 것이 이것이 반야바람이다. 능 출생 무량지가 한량 없는 지혜를 출생하는 것이 이름이 반편바람이다. 한량 없는 지혜를 활용해야 돼, 써야 돼. 놔두면 안 돼.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이것이 반편바람이다. 능구 상상 승지가 능이 상상 높고 높은 수성한 지혜가 지혜를 구하는 것이 이것이 원바람이다. 지혜는 끝도 없고 한도 없으니까 갈고 닦고 갈고 닦고 갈고 닦고 끊임없이 환경을 공부하고 또 사유하고 공부하고 사유하고 공부하고 사유하고 또 가르치면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또 이제 개발해서 다른 사람에게 일러주기도 하고 이것이 원바람일입니다. 원바람일. 십바람일 가운데. 또 일체 이론과 급제 마중에 여러 가지 그 다른 그 주장들 이론 다른 주장과 그리고 마원의 대중들이 무능적이가 워낙 우리는 정확한 법을 갖추고 있고 깨달음의 법을 다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외도도 어떤 외도 어떤 다른 주의 주장도 깨뜨릴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힘이라. 불교를 공부하는 힘이 바로 그거예요. 불교를 공부하는 힘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게 역바람이다 말이야. 역바람이. 우리가 말이 뭐 좀 서툴어서 그 다른 종교, 다른 철학의 주장을 싸워서 이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까지 승복한 건 아니잖아요. 말로는 못 이겨. 말로는 못 이겨. 왜냐, 말이 서투니까. 말은 못 이긴데, 마음이 그렇게 승복된 건 아니야. 마음은 절대 아니야. 절대, 지고 있는 그런 것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가지고 있어야 돼. 자기 소신은, 네 아무리 그렇게 주장을 해도, 무슨 뭐, 신이 만들었다, 뭐가 만들었다, 신이 뭐, 치를 좌우한다. 그 반박할 그런 논리가 안 갖춰져 있어. 나는 아직 논리가 그 부족하고 말도 안 되고, 그러나 속은 뻔해. 속은 뻔해. 그래서 도저히 그게 그 이론에 승복이 되질 않아. 그것만 해도 역바람이지. 힘바람, 힘의 바람이라. 만약에 논리가 정연해가지고 이론으로 그것을, 설파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길 수 있으면 그건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고. 훌륭한 힘 역바람이고 그 자기 소신만은 속은 환해야 되고 또 자기 소신도 환해야 되고 그런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신요지 일체법이 지바람이라 여실이 사실과 같이 일체법을 요실하는 아는 것이 이 누구의 말이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실 사실과 같이 진실과 같이 실제와 같이 진리와 같이 일체의 법을 요지하는 것이 이것이 지바람이다. 지혜다 말이야. 누가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이 옳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따른다. 그 말대로다. 이게 아니야. 불교는. 이런 이치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고 안 오고 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인과 이치도 부처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 아무 관계 없어. 진리도 이 세상에 오시고 부처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 아무 관계 없어. 진리를 따르는 것 뿐이야. 부처님이 먼저 그러한 사실을 깨달아가지고 우리에게 일러줬으니까 그분의 말씀이 맞아서 우리가 따르는 것이지, 예. 그분의 말씀이라고 따르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예. 그 이제 다른 종교하고 그런 것이 천양지차지. 예. 그런 주장이 참 대단하잖아요. 어떤 종교는 다 누구의 말이니까 이게 옳든 그러든 간에 이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또 부지기수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죠. 여실 요지 일체법이 시명 지바람이리다. 불자와 이 십바람이를 보살의 염령 가운데서 개도 구족하며 다 구족하며 여시 사습법과 사지 사무량심과 37조도품과 삼해탈과 공무상 무원이죠. 약설 간략히 설하며나 내지 일체 보리분법 일체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만낱법들. 분법이란 말이 그런 것입니다. 깨달음에 필요한, 깨달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부분법, 도움이 되는 만낱법들. 그게 분법이야. 일체 보리 분법. 그 37 보리 분법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또 조도법, 도를 돕는 법이라고 했지. 그게 전체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런 공부를 하는 것도 깨달음의 전체를 담당하진 않아요. 분법이야. 부분법이야. 부분법. 깨달음의 부분법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가 2만 개의 부속으로 이루어졌다. 한 개만 빠져도 자동차 안 굴러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뭐 관심일법이 총섭재행이다? 아니야. 재행은 다 재행대로 다 수긍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또 우리는 시간 나는 대로 힘 가는 대로 닦아야 됩니다. 관심법도 관심법대로 하고 관심법 하니까 또 이상해지죠. 관심법 관심법은 관심법대로 하고 재행은 재행대로 따로 있어요. 관심법은 재행 가운데 하나라. 일체법 가운데 한 가지라. 근데 그 일체법 하기 싫잖아요. 귀찮잖아. 그러니까 막 관심법 하나면 끝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심일법이 총습쟁이다 이 말 한마디 뜨고 해놓고는 그만 앉아 있으면 되거든. 그게 변명이 다 되니까. 해탈문과 약설에 일체 보리 분법을 염령 가운데 계실 원만이라 다 원만이 하나니라.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